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사태 이후 당의 방향을 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결표를 던진 분들 가운데 원내대표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라는 당원들과 지지자의 의사와 분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가결을 주장했던 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원내대표 경선에 등록한 네 분의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드리고 오늘 중이라도 함께 만나 뵐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로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신 분들께서 출마의 이유와 변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후보자들이 다 비상하게 돌발적인 상황에 급하게 출마를 결정했기 때문에 참으로 출마의 변을 정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들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과 당과 의원들 앞에 명료한 출마 이유와 변을 밝히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출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더 위중한 상황에 당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출마의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을 망쳐온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침묵의 장막 정치였습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1차 때의 충격도 1차 장막 투표 때문이었고 이번 2차 투표 때의 충격도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대다수의 의견이 당론으로 모아진 부결로 모아진 가운데 가결로 결론난 것이 그러한 침묵의 장막 정치가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정치는 투명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고 이번 사태 이후에 가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던 그런 입장에 서서 본다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출마의 이유와 변을 공개적이고 당당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을 공동으로 재판부에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제로이고 방어권이 그간의 엄청난 압수와 수색과 표적수사를 볼 때 절대적으로 방어권이 필요하고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출마한 네 후보 모두 향후 누가 되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을 공동으로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총선거를 치른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공동 천명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경우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는 없다라는 것을 공동으로 천명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 그것이 기각돼서 모레 있는 최고위원회에 저희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이번 영장 청구의 결과 대표가 일시적으로 구속된다 해도
그것은 대표의 사퇴 이유가 될 수 없고 당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적부심, 보석 그리고 재판에서의 무죄 입증을 통한 법정 투쟁을 이 정권의 표적 사정에 대항해서 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한 내 후보가 그런 입장을 공동으로 천명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고 하는 이번 당이 부결을 사실상으로 당론의 입장으로 정했던 것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의 비열한 야당 분열 공작에 맞서는 길이라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명료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 가결표를 주도하시고 또 이번 과정에서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퇴 의도를 가졌던 책임자들의 정치적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상 당론으로서의 부결을 선택했던 위에서 그에 참여했던 후보자들 네 사람의 선의의 경쟁이고 선의의 선택입니다. 큰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고 비대위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네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효율적으로 원내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출마한 네 분은 그러한 전제 위에서 현재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 지지자들 가운데 적어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일반적으로는 소속 의원 전원의 의사가 원내대표 선출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특별하게 부결이라는 당심 확인된 위에서 그 내에서의 후보 선택이기 때문에 그의 혼선을 가져와야 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원내대표의 개인적 당선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가결을 주도하거나 또는 가결 의사를 가지고 있던 분들과 정치적 거래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께 천명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네 분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구성을 전제로 하는 비대위의 구성을 사실상 후보 등록이나 출마에 전제로 보는 일부 기류가 혼선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유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당과 그다음에 제가 믿기로는 현재 네 분의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는 없고 또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대위는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혼선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만약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을 지금 염두에 두거나 전제로 해서 사실상 비대위원장 격의 원내대표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당연히 기각되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둔 후보는 또 사퇴를 해야 합니까? 대단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차라리 후보 선출을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명료하게 끝난 이후로 연기하자라고 주장하든가 또는 그것과 무관하게 출마의 면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 이재명 당대표 중심체제를 지킬 원내대표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재명 당대표를 대체할 원내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친북 선거는 안 됩니다.